I feel paralyzed. 업타임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옛날에 스프림 옷 있잖아요. 옷 그 옷을 보고 내 친구가 나보고 야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저거 슈퍼미는 어디서 파냐 이래가지고 슈퍼미? 스프림이겠지 했었던 기억이 있어. 내가 몇 번 말해줬던 그거 그 썰인데 진짜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해. 야 어떻게 된 게 슈퍼미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업타임 업티메로 읽을 기세입니다 진짜. 아니 영어 못하는 거야 뭐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갔어. 그건 너무 갔어. 슈퍼미는 너무 갔어 진짜. 심각하더라. 어이 패턴 보소. 하! 아! 동쾌전이네요. 아 잘한다. 렉이 쩔어 얘. 아! 오! 어! 허! 허!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어제 앞부분이요 많이 잘렸죠. 어제 저의 그 혹하게 드립 때문에 아니 그게 웃기긴 한데 그 와 이 사람 진짜 멍청하다 느낌으로 웃겨가지고 내가 자른 거야. 웃기긴 웃긴데 약간 그 슈퍼미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근데 혹하게 드립 때문에 아씨 삽질 보세요. 저 근데 렉 걸려가지고 게임 진짜 못하겠어 나 지금. 반응이 전혀 안 되는데? 이 사람 3핑 중에 최악이다. 쿵, 쿵, 따. 딸펀! 아, 왜 안 나가? 아! 아! 아, 진짜! 거지 같네. 아니, 빠시미치라니. 난 지금 요시가 아닌데. 잭이에요, 잭. 와. 렉 쩔어, 진짜. 님들 이게 반응이 너무 느려요. 이게 0.5초 후에 기술이 나간다니까? 내 이걸 못 막을... 아유 그게 아닌데 이거 봐. 나 반응이 안 돼. 미리 눌러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 막장이질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 움직임으로 파헤가 전혀 안 되네. 아 너무 심하다 네. 아 진짜 너무 심해요. 오, 야, 콤보 쓰기 너무 힘들어. 이것도 실패한 콤보 아닌가? 살려야 나 거 못 친 거 같은데? 아, 형이다. 아, 진짜. 야, 얘도 콤보 쉬운 거 쓰는 거 봐. 어? 개꿀! 어, 뭐야! 이야! 그러니까, 키소리랑 좀 차이 나지. 엄청 심해요. 이게 포리포리보다 덜했걸요. 아 왜 돌려 팔은 왜 이래. 아 미친 반응 안 돼. 오예 이길 수 있다. 솔로 콤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요? 아 진짜 안 되지. 아니 그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지 사람을. 아니 그런 거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BR 검색만 해도 나온다고. 어제부터 진짜 내가 찾는 습관 들이라고 했죠. 아니 왜 말을 안 들어야. 솔로 비할 거 찾으면 된다고 내가 아까 말해줬잖아. 둘째 찾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아 내가 진짜 검색해가지고 진짜 3분 안에 찾으면은 어떡할래요? 어? 그럼 어떡할래? 내가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하는 거야. 오! 찾는 습관을 드립시다 진짜.
아 내가 진짜 3분만에 찾으면 어떡할래. 어? 아니야 후원 이런거 무슨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질문할 때 찾아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없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맹세를 하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날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해서 지금 찾겠다고 그냥 지금? 내가 안 찾고? 아 지금 다시 찾아보겠다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찾아보세요. 바로 나오지 그죠? 님들 바로 나오죠? 아니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싫다. 나 장기 예쁨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아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기가스를 좀 해보시면은 기가스가 얼마나 매력있는 캐릭터인지 알거예요. 기가스는 카즈미처럼 약간 기본기로 해야되는 캐릭터가 맞거든요. 근데 타격감이나 그 간지 이런 면에서 카즈미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나 진짜 기가스는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카즈미는 솔직히 내가 잘하는 캐릭터지만 노잼이다. 카즈미는 노잼이다. 근데 기가스는 진짜 멋있어. 기가스 못생겨서 인기 없다고요? 아니지 기가스는 어렵고 약해서 인기가 없는거지 비주얼적인걸로는 간지나지 않나요? 못생겼다고? 어 나 멋있는데 오히려 머독이 별로고 난 기가스가 간지나. 뭐 개인차죠. 뭐 주관적인 차인데 나는 더 좋다고 기가스가. 기가스에 애정이 좀 있어요. 제가 기가스 이제 세븐에서 마이티 룰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 오 쉣. 물론 FR은 제가 게임을 별로 못해가지고 지금 기가스 오버로드인데 아 내 말 듣고 해봤는데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내 말을 들으면 안 돼 사실. 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게임 날먹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무슨 캐를 하든 날먹을 하려고 하는데 네, 날먹에 통달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죠 이것저것 하기가. 제가 이렇게 지면서도 언젠가 날로 먹는 기술을 하나 딱 써서 요렇게 맞출 수 있다는 사실. 뭐야 이거. 오! 피했다! 앞다리 들기. 호호! 형! 형님! 아 쉣! 아! 아! 개쌤! 니슬링! 아 진짜 솔로 혐이다. 농락하는 거야 나 지금? 농락의 죄값은 큰데 네, 굉장히 큽니다. 농락의 죄값은 큽니다. 콤보를 덜 때리고 나를 살려줘? 나를? 어? 안되지. 세븐 스티브 좋죠? 아 망했다. 하! 형님! 저 농락하실 실력이 되시는군요. 역시 빡고수야. 승률이 괜히 높은 게 아니었어. 바로 그냥 태세 변화. 나이스 샤이닝. 오 쉣.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솔로. 말이 되냐? 뭐하니? 와! 감히 나를 농락해? 이기 월 10일에 그 뭐지? 제 수익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구글 애드센스 기존 그냥 기본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였을 때는 12월 24일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다이아 TV 들어간 이후에는 1월 10일에 돈이 들어와요. 와 이게 지금 20일 차이가 나는 걸 오늘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정도면 들어오는 건데 한 40일 걸리는 거죠. 뭐 사실 1월 10일부터는 또 2월 10일에 들어오니까 한 달씩이지만 어쨌든 계약을 하면서 내 계획이 틀어진 거지 지금. 아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안 알고 있어가지고 아 돈을 막 썼더니 지금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졌어. 캡처보드 사고 이게 1월 10일에나 좀 방송 장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90 넘으면 진짜 센 거죠. 아, 일단은 뭘로 띄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 아니 뭐 그런 소리는 아니지. 아 그리고 님들이 이번 달에 후원하셔도 다음 달 말에 들어와요 저. 네, 아 다음 달 말이 아니 다다음 달 초 1일 굉장히 어차피 지금 후원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저번 달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음 달 1일에 들어오고 그럼 다음에 하는 걸로. 아니 주면 좋지. 아니 뭐 지금 뭐야 간 보세요. 아니 간제비였네. 홍설령 안녕. 아 물론 뭐 여러분들 제가 뭐 후원해달라고 말이나 했습니까? 저는 그저 님들이 즐겁게 시청하면 되는 겁니다. 하! 아 이겨야겠다. 이기자. 아 지금 버서커 승격기회인데 지금 두드러 맞고 있으면 안되는데 너무 두드러 맞네요. 아 이거 심각한데? 아 이분 뭐 버서커 맞냐? 움직임 왜 이래? 주먹감자 쉣! 주먹감자 나이스. 아이 뭐 계좌번호를 적어놔. 아니지 그런거. 아 저는 네 그런 대놓고 달라는 파렴치한 놈이 아닙니다. 후.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주고 그러는거지 내가 아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후루루루 나오는 그런 후원이 좋은 겁니다. 호호. 아니면 이제 내가 개불쌍함 하면 주는 거죠. 아 오늘 채팅이랑 영상이랑 딜레이가 좀 있어요. 개인차 아니야? 아 대동 단결해서 주지 말자고. 아니 뭐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할 건데요 뭐. 지금 홍설령 지금 원하는 내 반응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어그로 더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저의 그 십선비 기지를 딱 보시면서 지금 약간 당황하신 모습이에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날아올라야지. 나이스. 아우 지는 줄 알았네. 야 도깨비 보라고 하시는데 저 도깨비 말했잖아요 촬영하는 거 바로 눈앞에서 봤다고. 정말 운이 좋게 보게 됐는데 눈앞에서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님들이 과자를 집어 먹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나는 김고은을 봤어. 아 근데 공유는 제가 그 제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안 봤어가지고 김고은이 도깨비에 나온 줄 몰랐어요. 공유가 도깨비에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공유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도깨비 촬영인 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냥 김고은 뭐 촬영하나 보다 하고 김고은 눈앞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밥 먹으러 갔어요. 네, 저는 김고은 씨가 제 취향은 아니라서 연예인 포스는 아 이거 뭐 어제도 말했던 거 아니냐? 아 공유는 진짜 쩔지. 연예인 포스가 그 진짜 엄청나게 느껴지는. 제가 약간 남자 연예인들 좋아해요.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남자 연예인들이 진짜 멋있거든. 네, 그래서 여자 연예인보다 남자 연예인을 더 좋아하는데 진짜 공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일단 그 등이랑 어깨 라인이 섹시 그 자체야. 어? 오빵? 섹시해요. 아 어쨌든 진짜 공유 와 와 예 어제 멋있다고 공유 멋있다고. 아 근데 김공훈씨가 연예인 포스가 안 난다는 거지 제가 안 예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뻐요. 일반인들 사이에 있을 땐 진짜 제일 이쁘더라. 근데 연예인 포스가 안 난다고. 그냥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씨 이 부분만 잘라서 유튜브 올리면 안 되지. 저희 시청자 전 대부분 남자일 텐데 아니에요. 저희 방 시청자분들 남녀 비율 1:1이에요. 아예 5:5. 모르셨습니까? 제 방송 보는 여성 시청자분들 은근히 많은 거 몰라요? 다들 채팅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 조용히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 되게 많아요. 어? 님들이랑 채팅 섞기 싫어서 말 안 할 뿐입니다. 예. 철지랑은 채팅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어! 아, 망했다. 아. 난 왜 나밖에 없는 거 같지? 예나님, 남자잖아요. 아니, 왜 약을 팔아, 야. 어? 채팅 치는 사람들은 다 남자고, 채팅 안 치시는 분들이 여자라니까?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야. 예나님은 사실 남잔데, 남잔데 여자인 척 하는 거지. 사실 이름 이쁜 남자들 많거든요. 올해 전역한 여고생이에요. 아, 이거 봐. 그래. 여고생도 있고, 뭐. 전역한 여고생 있고, 뭐. 아주 많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죠. 네. 오. 안 돼. 호호. 나이스. 럭키 박스. 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사실 저희 방 시청자의 남녀 성별 따위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다 같은 철권 찌질이들이기 때문에 성별 따위 무의미한 거지. 님들은 그냥 철권 재밌게 보고 철권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인정? 빨리 인정해. 아 뭐야 이거 구독콘이요? 아 구독 버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트위치랑 계약을 해야 가능한 거라서 어쩔 수 없죠. 제가 계약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 아 스쿠유바 맞았어. 와 거지 같네. 바나 패스포트 카드 잃어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새로 등록을 하시겠군요. 네, 철결해서 까이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걸리면 아주 그냥 사람 죽일 듯이 까는 곳이기 때문에 새 카드 걸리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카드 이전하시고요. 네, 깔끔하게.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요 나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없어. 네, 또 이제 내가 개념 없으면 아 님 초딩이세요? 약간 이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초딩이라고 다 개념 없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초딩들이 좀 있고 나이 많은데도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뭐 말이 결국에는 산으로 가는구나. 아 커뮤가 갤밖에 없는 게 아니고 활동이 원활한 그러니까 좀 유동인구가 많은 커뮤니티가 갤러리밖에 없어요. 그나마 테켄존 네이버 카페 그 카제님이 운영하는 나 방금 카제님이 운영하는 하는이라고 할 뻔했는데 카제님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테켄존이 있고, 그리고 이제 DC 인사이드가 있는데, 웬만하면 DC 인사이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유동으로 하세요. 왜냐면 고닉 달고 괜히 침묵질 하다가 또 까이고, 괜히 나대다가 까이고. 뭐 어쨌든 물론 이점도 있습니다. 고닉 달면은 조금 더 고닉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다.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굳이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 그냥 진짜 일반 철지다, 그냥 철권을 좋아할 뿐이다 하면은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활동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아, 원래 사람 적은 게임은 갤러리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네. 아, 부카드나 세카드는 당연히 욕을 먹는 이유가 초보분들이 이제 많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뭐 부카드 굉장히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그냥 이제는 막 까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굳이 제가 오지랖 넓히는 것 같아서, 아, 본인들 자유지. 그냥 도덕적 양심에 맡길 뿐이지, 제가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할 그런 오지랖 이제는 안 부리려고요. 옛날에나 그랬지. 아, 난 네임드는 아니고 클린한 건 맞는 것 같아. 요새 좀 클린한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제 고딩 때 별로 안 클린했는데. 왜냐면 고딩 때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니 무슨 10초에 한 번 꼴로 욕해. 나는 내 방송 보면서 진짜 보기가 싫었다니까. 아니 그 방송을 대체 몇백 명 보고 천 명 보고 왜 했던 거지? 근데 그 당시 메타가 약간 그 인터넷 방송 메타가 욕을 찰지게 하는 사람들이 좀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내가 욕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욕을 거의 안 하는데, 이러면 또 물음표 나오나요? 아, 저 욕 근데 잘 안 하지 않나요? 진짜로? 뭐 하여튼 뭐 그때 메타랑 지금 메타랑 좀 달라서 요새는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프로 불편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프로 불편러 중에 하나고, 저도 욕 많이 하는 사람 꽃 잘 안 봐요. 뭐 하여튼 유행 따라가는 거죠. 당연하지, 나는 쉽선비 방송이지. 이 정도 선비 테켄 방송 요새 찾기 힘들어요. 아, 갑자기 좀 어이없게 질 때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유튜브 아이디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밥폴 해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또 트위치에 밥폴 해달라고 RRT님이 그러셔서 같은 분인가 했습니다. You look like fun. Round one. 야, 킹북절 그 이제 킹오브판 최고의 그런 재미있는 영상인데, 킹북절 간단하게 보시려면 그 야인시대로 패러디한 거 있어요. 그게 정말 정말 웃기고 그 퀄리티입니다. 물론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재미있지만, 아, 저는 어쨌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옛날에 킹오브 방송 진짜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 사람들 중에 방송 보는 거 정지윤님밖에 없는데, 제가 다음 팟을 잘 안 틀어가지고 정지윤님 가끔 방송 들어가면은, 요새는 아이마스랑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스파를 거의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 뭐 아이마스도 하고 최근에 철권도 하시던데. 아, 철권 잘 하시던데. 네, 사실 그 뭐야, 철권을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풍신류 뭐라 해야 될까, 스킬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볼드모트 그분은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 뭐지, 킹복절 이후로는 안 봐요. 아니, 원래 그 전부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사건 사고를 되게 많이 격겜 방송 즐겨봐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저는 약간 승자 편에 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인성 좋고, 그래서 예, 정지윤님을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보다기보다 정지윤님만 봐요. 예. 아, 정지윤이 철권하는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유튜브 시작한 걸로는 알아요. 제가 정지윤님 좀 진짜 많이 보니까
그 뭐지 유튜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올라왔을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철권 하셨는데 철권 5랑 6 그 PPS PP로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멀티플레이. 네, 뭐지 6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5는 옛날 좀 하셨던 느낌이 들던데? 어 진짜로? 깜짝 놀랐어. 그 진짜 철권 좀 하는 사람이 멀티 들어와가지고 한번 어? 스파더 온 사람 한번 이겨볼까 하면서 딱 들어갔다가 털리는 모습을 내가 봤다니까. 쏘가리님, 어우 뭐야 동캐전. 라빈님 안녕하세요. 우리 프로 카포 유저 라빈님. 겐부 찍고 랭크매치 봉인하셨나요? 겐부 지금 꺼내시죠? 아 나 겐부가 없구나. 아깝군. 네 뭐 어차피 제가 방송시간이 10시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딱히 알람 안와도 생각만 나면 올 수가 있는거죠. 아 네, 내가 그 아는 형들이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 어떻다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방송 시청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킹은 방송 시청자가 분명히 고정적으로 있긴 한데 고정적으로 있기만 하대. 그러니까 앉는데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아 그 말 동의한다고. 왜냐면 어 항상 같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 고마운데 늘질 않아. 어 늘질 않아. 그건 약간 암울하네요. 어 좋은데 그 부분은 좋은데 늘지 않는 건 약간 슬펐어. 어 뭐 그래도 50분이면 진짜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50명이나 와주시는 건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선비 말 좋아. 좋았어. 패대기. 아, 방송 홍보해주면 감사하죠. 얘 방송 봐라. 어, 얘 철권 좀 할 줄 아는 애다. 어, 아, 근데 조금 늘긴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거지. 아, 저. 아는데 나루토로 알아요? 아 근데 내가 나루토로 좀 유명해지긴 해가지고 어... 아무래도 우와 이거 왜 맞았어? 나루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철권보다. 난 원래 철권을 훨씬 오래 하고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애정이 있는 게임인데 아... 나루토로 워낙에 유명해진 건 제가 나루토 뭐 한중전 사실 그거 한국 대 대만전이지만 중국전이라고 해가지고 대만 사람도 약간 빡쳤었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나루토 실세였던 아주르를 꺾은 유일한 남자 뭐 이런 어 이것저것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루토로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아 그래요? 아 내 철권 하이라이트 보여주면 좀 볼 수도 있겠다. 하이라이트는 재밌죠. 아니요 대만이랑 중국은 다르대요. 걔네들이 그러더라. 어 이거 보고 막죠. 어잉? 왜 안 뜨지? 아 참고로 저 나루토 알려준 사람 저기 그 어그로군 홍설령이 알려줬습니다. 스승인데 예 뭐 거의 배운 거 없어요. 저 혼자 잘 했죠. 농담이고요. 저 형이 많이 알려줬어요. 어 많이 알려주고 접었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어 홍순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정치적 발언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뒤에서 조종했어요. 예. 저 이제 빡은 점심에 한 공기, 저녁에 한 공기. 오늘 진짜 볶음 김치만 계속 먹었더니 아 느끼한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가스가 아 내일 돈가스 먹고 싶은데. 내일 뭐 먹지? 내일 약속이 있어서 여자친구랑 아 돈가스 먹기 싫대요. 아 뭐 먹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 고래 잡으시면 엄마가 돈가스 사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고래 안 잡아줘도 나 혼자 돈가스 먹을 수 있어. 지금 제가 돈가스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놈으로 보입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쌍한데 네? 아시죠? 아 요새 계란값 비싸요. AI 때문에 어
야, 계란 그 지금 어? 부유한 부르주아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을. 계란이 지금 고깃값이야. 어? 계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란이 얼마나 비싼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아니야. 나 여자친구 없었어도 만약에 돈이 많이 나갔을걸? 원래 봐봐요. 내가 철권을 끊는다고 그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야. 오락실에서 철권을 끊는다고 모아지지 않아. 왜냐면 딴 데 또 쓰거든. 사실 돈은 많아도 많아도 많이 필요한 거죠. 공 굴러가요. 공 굴리기 잡기 커맨드는 146 그리고 AP입니다. 아! 와, 이거 콤보 보소? 부키라 콤보 수준인데? 아! 형님! 어! 싸! 하! 아, 미친. 그래,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도 돈이 모이진 않아요. 146 AP, 맞아요. 146 AP. 봐봐. 이거야. 2146 AP. 공살 문. 공살 원. 원 투. 투. 형님.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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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씨. 오, 형님. 나이스. 뛰어버려. 원 투 쓰리.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투 원. 어흥. 좋았어. 왕. 왕. 왕은 페이크. 반두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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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님. 오. 제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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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셀 패턴. 나이스. 아파요. 아니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이게 플스 그걸로 치다 보면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헷갈린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잘못 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방송 끝때 굿베이 하자고. 그래. 44 LK 6R. 아, RP? 안 나가는데? 아, 잠깐만. 아, 44 RP LK. 아, 이거예요? 아, 커맨드 알았어. 오빠, 방금 안 맞잖아. 솔직히 맞을 뻔했다, 근데. 더퍼, 좋아요. 네, 소원님 안녕하세요. 방금 뿡! 방금 뿡! 한 대만 맞아줘, 한 대만. 아, 한 대만 맞아줘. 방금 뿡! 아빠트님 유튜브 동영상 보고 팬됐어요. 방송은 처음 보네요. 밥하고 어울리는 조합 하나만 해주세요. 밥이랑 어울리는 조합이요? 아, 감사합니다. 야, 후원 타이밍 오졌다. 아, 후원 타이밍 오졌다. 방글리님 감사합니다. 야, 후원 타이밍도 기가 막혔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랑 어울리는 조합 다음 판 해드릴게요. 이제 쿠마할 이유가 없네. 하이라이트 제대로 뽑았고요. 와, 쩔었다 진짜. 뭐야 이건 또. 긴급 태그 했는데. 킹 자이언트 커맨드. 6. 한 방에 날려 주지. 641236. 641236 LP. 순간 까먹어 가지고. 뭐냐 이 대파는? 라면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걸 잠재우는 대자연의 향기.
하고 밑에 서브로 퓨마 한방 기술. 아, 깔끔한데? 어, 홍설령. 홍설령, 어, 괜찮아. 센스가 좋아. 반미겔 괜찮아요. 제가 반미겔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반미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뭐야! 하하하, 태그 안 했어. 가자! 서류겐! 여기서 분권을 해야 돼. 아! 뭐야? 야, 분권 근데 커맨드가 뭐냐? 분권 커맨드 뭔가요? 아, 이거구나. 아니, 짠손 그만해. 나이스. 아, 원, 투, 쓰리. 2, 3, 6이야? 아니, 간류 커맨드는 다른 것 같아서. 아니, 미친. 허! 분권이 안 나가! 아니, 분권 맞춰야 이게 콤보가 되거든요? 진짜 센 콤보가. 사실, 근데 분권 안 써도, 요거 하면 되긴 합니다. 빡! 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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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심리보소. 마지막에 하단을 써버리네. 형님? 원, 투, 쓰리, 빠세. 아, 뭐야, 이거. 오! 아, 원체 왜 안 나가, 씨. 오, 에헤이. 오케이. 아, 간륜 1, 2, 3, 4야? 아, 그렇구나. 가마가. 어, 키모드! 깔끔하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 좋아. 일단은 쿠마 방구 맞췄고, 밥필살기 맞췄기 때문에 요시 필살기까지 갑니다. 야, 아스카는 기본 머리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Fuck you. 백으로의 게임장은 철권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가요? 어, 데리데스랑 부카드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예. 어, 개인적으로는 리벤지 매치 하기 싫은 매장 1위에요. 어, 유명한 건 유명한데 요새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더 유명하죠. 그쪽에 데리데스랑 그게 너무 많아요. 오! 아, 뭐야! 아, 잡기 풀려고 지금! 잡기 풀려고! DD 양성한 건데! 쓰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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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나 미치겠구만. 고고 밥을 기다려 밥을 형님. 그렇지. 그러니까 야 오늘 날인가봐 필살기 개잘 맞춰 오늘. 어 필살기 퍼레이드야 그냥. 버큐 버큐 바운드 해주고 원 투 쓰리 좋아요. 핫플레이드 돌고 쓰여. 어 왜 안 나가. 유나포 쓰여 좋아요. 하단 흘려 나이사 벽으로 보내고 탑플레이드 돌고 한 번 더 탑플레이드 돌고 기다리고요. 핫! 핫! 짠발 태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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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하세요! 아니 왜 태그를 안 해? 태그 절대 안 해. 핫! 핫차! 아아 오 정축 자켓 풀고 살인사건 푸슛 피하고요. 와우 지린다. 저기 보고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 저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 건데. 어 형님 풀고
한 번 더. 찍어버려. 찍어버려. 나이스. 아, 까비. 다리 자르기. 낙법 치면 다리 자르기. 어. 어리발. 어, 뭐야 저거. 집중한다. 쓰이얼 긴급 태그. 어! 칼등으로 배웠다. 미친. 아! 아, 뭐야 씨. 오른발 왜 나가, 왜 나가 저게. 아, 이상한 거 나갔네. 다리 자르기 좋아요. 반격기 실패. 아, 둘 패턴. 오른발. 오, 오, 오. 슈루룩. 다리 자르기. 다리 자르기 투어. 그렇지. 벽으로 보내고 쓰이얼 쓰이얼 짧게 돌려. 나이스 귀살. 오. 핫. 핫. 하. 그렇지. 걸릴 수밖에 없다. 파블레이드 2타에서 자세 잡고 패턴. 내가 맞는 패턴. 한 번 더. 그렇지. 여기서 자세 잡고 또 맞아주고요. 마무리 할복이다. 마무리 할복이다. 하!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